볼게요. 아, 먼저 내가 태행한 읽을게요. 유사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자산, 재산, 부채를 의미합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못 가오. 네. 유산은 네.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자산, 재산, 부채를 의미합니다. 네. 아, 탱벳 읽어주세요. 아이. 유산, 그럼 네, 내가 낸 tất cả tài sản, bất động sản và nợ nần do người đã qua đời để lại. 유산 중 네, 값된 tất cả tài sản, bất động sản và nợ nần do người đã qua đời để lại. 유산 알죠? 유산은 이상. 예, 이게 문화 유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화 지산 문화 지산 문화 culture heritage 문화 유산 유산, 지산. 문화유산, 네네. 유산문화, 예, 지산 문화. 유산. 예. 일반적으로는 의미하다, 의미하다, 이니야? 이니야? 의미해요. 인이야? 이니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산, 뉴이다 과이도 자라이 도이데 라이 뉴이다 과 도이데 라이 이니아라지 무슨 뜻이에요? 뉴이다 과 도이데 라이 사망한 사람, người qua đời. 남긴다, để lại. 아, 남기다. 아, 델라이, 델라이. 아, 델라이. 델라이가 남기다. 그러면, 낙과 노이는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네, 맞아요. 낙과 노이. 사망해. 예, 사망한 사람 라, 뉴이 낙과 노이. 남기다, 델라이. 난조, 노 난조. 다이산은 재산. 네. 바동산 라 부동산 그 다음에 바 노낭요 노낭 부채 빚예빚 나는 부채야? 아 부채? 예 부채는 빚빚뎁뎁빚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거 부채 빌리다 빌린 돈 부채 예 일산 중대 값대 자산, 재산. 야, 타이산, 자산, 재산. 아니, 좀 바뀐 것 같아요. 자산 là 타이산. 자산. còn 재산? 재산 뭐예요? 자산 같은 말인데, 여기서 조금 번역 잘못된 것 같아요. 자산, 라, 타이산, 재산 같은 말이에요. 자산. 자본, 알죠? 자본. 자본. 알아요? 자본. money, money. 자본. 자산. 재산, 자산 비슷한 말이에요. 이냐, 풍야오, 거의 비슷한. 다이산, 바통산, 조금 해석 이상해요. 오케이. 그냥 3번 해요. 까오삼. 오케이. 네. 아, 먼저, 예, 읽어주세요. Di sản có thể lớn hoặc nhỏ, bao gồm các hạng mục như nhà cửa, tài khoản ngân hàng, cổ phiếu và đồ dùng cá nhân. 지산 고텔은 포 뇨, 바오 곰, 다, 탕, 목, 뉴, 냐, 구, 타이, 곤, 냔, 황.
cổ phiếu và đồ dùng cá nhân.유사는 집, 은행, 계좌, 주식, 개인 소지품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유산은 집, 은행, 계좌, 주식, 개인 소지품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지산라 쌤쌤 유산. 보태 론, 론은 크다. 크다. 네, 호학료 작다. 그러니까 크거나 크다. 작을 수 있다. 보험만 포함하다. 보험. 보험하다. 아, 각 보험. 항목은 항목 목록. 목록. 항목 그 쌤쌤. 아마 그 목표 있잖아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 한국어하고 생뎃 비슷해요. 항목. 네나 파탐라 꿍냐오 발음표 같아요. 목표 할때목목목 목표 목 목적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어의 목 항목 목표 목록 목표 이런 단어 있어요. 근데 팅뱃도 비슷해요. 항목 누는 처럼 같은 말이에요. 누 같은 처럼. 냐꾸어 이거 개인 소지품이에요. 냐꾸어. 집. 그거 우리가 꾸아항 하면은 가게를 꾸아항 이래요. 꾸아항. 그항라 가게 가게. 냐꾸어는 집. 가게 약거라 집 집. 집에 따이관냔항 은행 계좌 따이관라 계좌 은행 계좌 고퓨라 주식 요라 주식 오케이 바 도, 주식 가냔 도는 냔은 개인이에요 개인 냔냔 강연라 개인 개인 개인의 도주 도중 라 소지품 그러니까 소지품 뜻 뭐냐면 개인 물건 개인 물건 네네네 도중 소지품 조사 이런 거 있어요 도주 개인 물건 혹은 개인 소지품 네 같아요. 같아요 네, 개인 물건 개인 소지품 소지품 검사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 소지품 공항 같은 데 가잖아요. 산바이 공항에 가면 소지품 검사해요. 조사. 소지품 조사. 소지품, 보증 까냥 네네. 보태효 이해됐죠? 그 다음 함께 할게요. 네. 네. 남가오 유산 관리는 종종 집행인이나 개인 대리인이 감독합니다. 네, 유산 관리는 종종 집행인이나 개인 대리인이 감독합니다. 네, 땡볕 읽어주세요. việc quản lý di sản thường được giám sát bởi người thi hành di chúc hoặc người đại diện cá nhân. Việc quản lý di sản chúng được giám sát bởi người thi hành di chúc hoặc người đại diện cá nhân. Việc di sản quản lý di sản việc
한에서는 비액이라고 해요, 보통. 비액? 일. 위약 예, 비액. 위약 là yên yên, yeah, 일, 일, nhưng mà관리. đây là cái quản lý di sản, quản lý di sản, Yeah. 유산 quản lý. Yeah. 유산 관리 업무, 일, 일은. 증 보통, 종종 보통 같은 말이에요. 아, 종종 보통. 덕합니다. 이거죠. 덕하다. 덕지암 하면 감독하다. 네, 예. 맞아요. 감독하다. 덕지암. 맞다. 삿보이. 묘지 한 지축. 지축이냐, 라지? 지축. Thi hành di chúc. Di Di chúc là cái cái tờ giấy, chúc mà ng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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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ừa kế, Né. Di người hành. mà Aka là sa chú Samang Han Sarami Yeah.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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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 대리인. 네, 사망한 사람, 쉽게 말하면, 상속인, 상속. 일축, 상속. di 상속. 쪽 개인 대리인, 상속. 또는, 요이 다이지엔, 반얀, 개인 대리인. 집행인. 일축, 집행인. di 쪽 일축, 집행인. 또는, di 요이 hành di 쪽 다이젠 라 대리, 다냥 개인, người đại diện cá nhân대리, 개인 대신하다, 다이젠, đại대신하는 diện사람, thầy nhồi 다이젠 라 대신하는 사람, 개인 대리인. 오케이, 점 싹, 보이, 보이는 뜻 뭐예요? 삿짬, 덕짬, 삿보이 뭐예요? giám sát bởi người thi hành di chúc, bởi á, Yeah, sắp bởi. bởi nó là Chăm sóc. Bởi. không có nghĩa. Né. Ê, nhà bởi. Bởi đấy là y muốn trang ngân bởi mi học soi Cái bún bò bé. về muốn bao Bởi. nhiêu. Ok. 보이나 비슷한 것 같다. 오케이, 꽃의 휴. 빠이가오, 가오빠이. 독가오빠이. Trong lịch sử, một di sản cũng có thể chỉ đến những vùng đất rộng lớn, thường gắn liền với quý tộc hoặc tầng lớp địa chủ. Tông lịch sử. Một di sản cũng có thể chỉ đến những vùng đất rộng lớn, chúng gắn liền với quy tắc thuộc tăng lúc giá trị.역사적으로 유산은 종종 귀족이나 지주계층과 연관된 넓은 토지의 영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역사 적으로 유산은 종종 귀족이나 지주 계층과 연관된 넓은 토지의 영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믹수가 역사에서 좀 역사, 그러니까 퇴행한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좀 뭐뭐에서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모집과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비슷해요. 역사적으로 네네네. 모지살궁 유산은 목는 이런 뜻이죠. 모지산 궁도 모티상 종종 꿈은 또 꽃에 지지된 모티상 thì꽃에 cũng có지지된 thể chỉ đến là chỉ đất đến rộng những lớn vùng đất rộng à lớn. vùng đất à vùng y vắng à nhé vắng y nhà là chữ vắng
왕 뭐예요? 킹, 왕. 웅 아니에요? 왕. 웅 아니에요? 왕. 킹, 킹. 왕. 왕아? 예, 왕, 왕. 웅이냐, 라지? 왕. 웅이 왕 아니에요? 웅. 웅. 능? 웅, 웅. 킹, 킹. 왕. 임금, 임금. 왕. 네네네, 킹. 아, 또, 통통, 대통령, 옛날에 왕 있잖아요. 킹. 대통령 là tổng thống. 통통, 옛날, 옛날. 믹수, 옛날, 옛날, 옛날. 킹 있었어요. 아, 왕, 왕. 웅. là hoàng đế à? 아, 왕. 왕, hoàng, à, 뿡, 뿡. vua, 뿡, 뿡. 이거 뿡 아니에요? 왕, 능, 왕là 웅.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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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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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nét ví dụ. Lòng nông chung căn đen với cuối thắt thoát tăng lúc gia chủ. Gia chủ nên chi chủ. Ví dụ, mà ý nghĩa ví dụ là gì? Ví dụ, ví dụ. Quý tộc á? Quý tộc là thường gắn liền với quý tộc hoặc tầng lớp Quý tộc dự là trù. quý tộc. Quý tộc, quý tộc, quý tộc, quý Quý tộc. chóc, Quý tộc, quý chóc, quý tộc. quý quý tộc, quý chóc là quý tộc. Đây này này, quý tộc. Cái đam mê là Được tăng chưa? lúc, hết trưởng tăng lúc, gia Tầng chủ. lớp địa chủ á, địa chủ Hết là trưởng, hết trưởng. trì chu, Chị chưa hết trì trưởng. chu kê kê chừng Nè nè nè. tầng lớp địa chủ. Căn liên là yong quan trong chốn căn liên à nhưng vung đa là yong nhọc yong nhọc Nhọn ô nhọn ê nhọn căn nhọn liên ê vung đa vùng đất lộn lộn đói buồn đòi Vân Hô cứ Chí cô đói buồn nhọn ê với ý nghĩa hay ba mươi đại trong lịch sử mô di sản cũng có thể chỉ là nhọn những sao đất sao đúng giống lộn tìm đến n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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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ững vùng đất rộng lớn nè thường gắn liền với quý photo tộc từ photo chốt hoặc là tầng lớp địa chủ. Việt Nam 사람들은 땅 가지고 있잖아요 고향에 외흥 한국에도 땅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어때요? 고향, 사람들 고향에 땅 있어요? 땅, 유산, 땅. 바통산, 고향, 외흥, 고향에 집 있어요? 냐, 냐. 네. 바통산, 오케이. 9번 읽을게요. 녹진가오. 잠깐만요. 네. Quá trình phân chia di sản theo di chúc được gọi là thủ tục di chúc. Quá trình phân chia di sản theo di chúc được gọi là tức tức di chúc.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상속 절차라고 합니다. 뭐뭐뭐 네.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해하는 과정의 상속 절차라고 합니다. 네네네 과정 là 따르다 과정 과정. 예예 유산 반지아 유산 대우 지축 덕고이 là tư tư 지축 là 상속 지축 Di chúc네 là tròi thủ절차에 tục지축 di상속 chúc sang số à sang số상속 tròi cha là gì thủ tức tục à t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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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ức
보통 절차 아니에요. 과정. 절차랑 과정이랑 비슷해요. 절차는 순서. 절차, 순서. 순서 순서. 순서 네네, 순서. 그러니까 예를 순서 들어서 상속 절차, 상속 과정 이건데 절차라는 말은 순서 절차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여권 있어야 돼요. 파스포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항에 가면, 땀바에 가면 출입국 심사해야 돼요. 절차 있어요. 절차. 우리가 보통 절차 무슨 말이냐면 과정인데 과정. 예를 들어서 절차 과정 같아요.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 돈을 뭐 대출 빌려요. 은행에서. 그러면 절차 필요해요. 절차. 은행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해서 돈 찾고 뭐 이런 절차 과정 비슷해요. 그러니까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 절차라고 합니다. 이래도 같은 말이고 그 분배하는 과정을 상속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의미는 통해요. 의니아 쌤쌤 뿡야오. 네. 유언 뭘까요? 유언 라지. 그거야? 유언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예요. 유언.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뭐였죠? 죽은 사람 뇨이. 죽은 아, 그거야, 그거야, 뭐? 사우도 죽기 전에 말해요. 유언장. 내 재산은 누구에게 해주세요. 내 재산은 누구에게 해주세요. 유언. 그러니까 아마도 반지아는 분배예요. 유산 분배. 반지아 분배. 반지아 나눠주다. 반지아 맞아요? 네. 분배, 그러면 분배. 지축 아마도 지축 라 그거는 상속인데 떡꼬이가 꼬이가 유언 같은데 떡꼬 꼬이 꼬이 꼬이가 말하다 아니에요? 꼬이 꼬이 뭐야? 이니아 꼬이 라지 뭐야? 발표 발표 gọi là꿈 라꼬예요. 라꼬 약 문밥이에요. 말하는 거죠. 너꼬이 말하는 거죠. 꼬이 안내 이니아 꼬이 라지 내가 안내 라꼬예요. 안내 예 그거 너꼬이야. 죽은 사람 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너꼬이는 만약에 죽은 사람 너이과 죽은 사람이 말한 거 너꼬이는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 상속 따라서 지죽 너꼬이야 유언 따라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떡즉 지축 유산 상속 절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몸의 가오 이 10번 읽어주세요. 가오 몸의 가요. Số 11 đó. Yeah. Di sản cũng có thể chịu thuế thừa kế tùy theo giá trị của nó và luật thuế địa phương. 이 산은 도대체 주최 주어 개투이 되어 지하치 구하노 바 루트의 야풍 유산 12번 읽을게요. 몸의 하이 가오 가오 몸의 하이 유산은 그 가치와 현지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유산은 그 가치와 현지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일산 꿈 고태 주 초에 투어 개 투이 태오 지아치 와노 바우
cái Gia Phong. Đấy, thừa cái Gia Phong là chiều, chiều gì chiều, con gì? tùy theo giá trị của À, nó, lúa thuê nên xếp có bị không xếp có? tùy theo Lúa thuê, lúa nên có bị luật. không? Luật là Không. C bóc Lúa thuê, xếp có, xếp có. Là mê. tùy theo giá trị của nó Cứ đặt chiều. cũng có thể chú thuê, chú thuê nên phụ ba thể đá, bà trẻ, phụ ba thể đá, chú thuê thu, thuê thu, Bù thuê quê, thuê bù chú. qua. Ừ. Bù qua là chịu thuế. À, Bù qua qua tuề tà là chịu nó. thuế. Yeah. 여기서 그 qua no, 근데 no는 지산 얘기하는 거죠. No là 지산. 맞아요? Qua no. Nó tùy Nó theo giá trị của nó là chi sản di nè sản. nè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산의 지하치 하면 가치, 가치에 따라서 네. 그치. 네네네 가치와 현지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상속세라 세라 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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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thuế di투에 gọi투어 là di chúc à?네네네 맞아요. 지축세 지축하고 투하 같은 말이에요. 투하 라 지축 세 같은 말이에요. 이니아 뚱냐오 같아요. 지축 라 깨뚜이 깨뚜이 같은 말이에요. di chúc là깨뚜이 sang sót.네네 알아요. 근데 그 상속세 그러니까 투에가 그 세잖아요. 그러니까 투와가 같은 말이에요. 상속 투와 투와 아니에요? 상 투와 깨 투와 상속하다. 그러니까 지사 지축 이니아 지축 라 투와 라 공야오 같아요. 투와 Thuế di chúc sang sóc, sang네네네 sóc là di chúc,지축 오케이 포테큐 투와 깨 còn sang sóc C là thuế왜? 왜는 thuế세 아니에요? 그냥 세? à, thừa kế và di찍 cả hai đúng không? À, 그런 것 같아요. 투악 게 투익 이거 같은 말 같아요. Thuế thừa kế. Mà sao di chúc với cả thừa kế같은 là말이에요? cả네. 아, thai ồ. OK, 알겠어요. 투악 게 지죽 예, 공야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볼게요. 예, 확 이상. 예, 확. 3번 상속 계획은 사망 시 자산이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네. Sang sốc kế hoạch sa mang si trả sa ni quần hoài hà kê y chon thuế tô rốc chỗ chi khá nâng quả cho nghe mì tả. Né tiếng Việt một mười bốn Tiếng Việt là kế hoạch di sản là quá trình tổ chức tài sản của một người để đảm bảo chúng được chuyển giao suôn sẻ sau khi qua đời. OK. 과도이가 사망이죠. 죽은 거. 과도이. 그러니까 뉴이 과도이 죽은 사람. 과도이 사망했을 때 맞아요? 이 네, 과도이. 맞아요. 네네. OK. 계획 지산라 과징 도축 다이산과 목 뉴이 담보 중 덕추엔 야오 수원 세사오기 과도이. 그 상속 계획 지산 계획과 지산은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진 과징이라 도축 조직하다. 도축 조직하다. 네. 다이산의 목록의
그가 한 사람의 재산을 조직해요. 네, 담보라, 보관하다, 등록 수행, 이라는 거예요. 덕주엔 이동하다. 수엔이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사하다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được chuyển giao á,이사하다. 아. được chuyển giao là이전. 이 전, 네네. 이 수엔, 전 thuê là 예, 이동하다라는 말이 추엔 아니에요? 추엔? 추엔? 이동하다. 예. 이동 là cũng là chuyển động, 추엔동. 아, 또, chuyển động, 옮기다. 이사하다는 뭐예요? 옮기다 cũng 이사하다. là chuyển. 추엔, 맞죠? 이사하다는 뭐예요? 집을 이사하다. 이사다. 이사, 그러니까 집이 여기 있는데, 한 이사라 개, chuyển nhà. 쳇냐, 아. chuyển nhà. 아, 그러니까 쳇냐오는 이전하는 거. 덕쳇냐오 송. 이 싸우기 전을 chuyển giao. 아, 이 전을. 이해했어요. 고대휴 옮기다. 아, 수원라 원활하다 말 쉽다. 제양하고 싶다. 원활하다. 원활하다 쉽게. 원활. 쉽게 예, 제양. 끊세. 그러면 원활하다 이냐 라지 탱벳 수원이에요. 원활하다 là 순세. 수원세 순세. 수원세라 원활하다 예양하고 비슷해요. 좀 쉽다. 그냥 편하다. 오케이. 싸우기 싸우는 후에 이과도이 sau khi qua rồi. 그러니까 죽은 후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산 조직 과정입니다. 네. 아, 그 조직 다음에, 네. 몸의 남. một quỹ tín thác có thể được tạo ra để quản lý và phân phối di sản theo thời gian, thường bỏ qua thủ tục di chúc. Né. 아, 목표의 진탁, 보태, 득타오. 자, 네, 관리, 바, 반포이, 지산테오, 도전, 중, 뭐, 과, 주, 특, 지, 축, 신탁을 설립하여 상속 절차를 건너뛰고 유산을 관리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읽어주세요. 네. 신탁을 설립하여 상속 절차를 건너뛰고 유산을 관리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네. 신탁이냐, 라지? 따올라. 딘탁 아? 예. 위 딘탁? 보태 덕따올라. 구성하다가 따올라 아니에요? 덕따오, 따올라. 자, 네. 다 là 설립하다. 반포이, 지산. 유산, 반포이. 또이잔. 시간이 지나면서 또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오 유산을 관리하거나 마 반포이도 관리해요? 반포이? 분포 di sản. 1분 Phân남았어요. phối là một 분. còn nó tuy tả Connotida. Okay. 중 또는 보과 주 tức 지축 alo. 상속 절차. 아까 Phân나왔어요. phối là bùn bê hạt tả đấy. 아, 분배. 오케이. 반포이 là Phân phối유산 분배 bê, 관리 bùn예산 bê hạt tả. 분배 하도록 할수 있어요. 목구이틴 là 신탁. 신탁 là 틴탁. 비슷하네요. tín틴나 thác xin신탁. thác yeah, 신탁. 믿다. 틴나 믿다. 믿어요. 틴. tin là mì to rồi. 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과정, 틴탁 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예, 1분 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 목동. 네, 바이바이. 네.